됐나? 된 거야? 네, 어. 지금 저희가 웃어! 서프라이즈로 V라이브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신 거 아니야? 이제 막 알림이 갔을 거예요, 이제. 아, 네, 아, 그러니까 아, 저희 한 1000분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0분 들어오면 다 같이 단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팔이. 와, 빨라. 1000명이요? 100명, 100, 지금 100명 들어왔어요. 저희 벌써요? 얼마 안 기다려야 돼요? 벌써? 아니, 벌써 100분 들어오셨으니까. 와. 아, 진짜요? 네. 대박. 와. 150명. 파이팅, 크리스티, 파이팅. 우와. 좋아. 어, 넘었습니다. 처음에 넘었어요? 네. 아니, 아니. 네, 자 그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원원 투 원원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네, 원원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와, 와,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도 우리가 원어블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브이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 지난번에 깜짝 브이앱을 했을 때 그 재환 군이랑 우리 걸린 군이 스케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드디어 저희 원어원 모두가 완전체입니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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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거 어때? 아, 네. 지난번 너무 아쉬웠어요. 형들 한 거 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도 아, 재미있는 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구나. 재환이 왔어, 재환이. 나, 재환이. 네, 저번에 이제 스케줄로 인해서 저희 원어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뵙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반영해. 저희가 오늘은 이번에는 가로 모드로 브이앱을 진행합니다. 와우. 저번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브이앱이 세로 모드라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는데요? 목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로 모드로 행복하게, 즐겁게, 편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름하고 즐겨요. 네. 아, 아름하고. 네, 확실히 댓글 보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잘 보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잊지 않고 꼭 가로 모드로. 가로 모드. 그렇죠, 그렇죠. 가로 모드는 뭐? 네. 그 아무튼 저희가 지금 군?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쇼콘 리허설 중인데요. 와. 바로 와. 여기. 네. 고속도로에서 저희 원어원의 첫 데뷔 무대를 처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와. 저희 데뷔가 어느덧 그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아직 사실 조금 실감도 안 나고 설레고 막 긴장되고 그래요. 다들 어때요? 저희 원어원 진짜 데뷔 이제 하루 남은 기분. 한 분씩 관리님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와, 진짜 2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방송도 하고 있었어요. 네, 방송도 열심히 준비. 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이제 준비한 동안도 너무 열심히 했어서 되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근데 프로듀스 101 할 때부터 저희가 데뷔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와 되게 멀리 보였는데 벌써 이렇게 하루가 남아가지고 정말로 뭐 되게 이렇게 긴장도 되고 설레는 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데뷔를 하는 건가 이런 그 있어요. 맞아요. 실감이 맞아요. 실감이 지금 네. 아직 진영이 형이에요. 네. 저는 정말 저희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내일이라는 게 너무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네, 민현이. 저도 너무 너무 설레고 일단 저희 원어원 11명의 무대를 처음 보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저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성? 저는 그 이제 여기 이제 봤어요. 너무 설레고 여기 봤는데 그 여기에 이런 넓은 공연장에 이런 넓은 곳에 그 관객분들 팬 그 원어블분들이 네. 차 있다는 그 생각이 상상이 아직 잘 안 가요. 그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방금까지는 막 믿기지 않고 잘 몰랐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제 막 진짜 내일이야 막 관객이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막 상상되고 진짜 막 소름도 돋고 지금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니엘 군? 아, 저는 저희가 프로스 시즌 2 하면서 여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저희가 여기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좀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느덧 이제 정말 데뷔를 네, 하게 되어가지고 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얼른 여러 언어블 분들을 얼른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재환군. 네, 저도 이렇게 하루 남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또 빨리 또 저희 여러 명이서 준비한 저 정말 땀 많이 흘렸거든요. 그 여러 명이서 그래서 네 빨리 좋은 무대 최선을 다하는 무대 간절한 무대 네, 보여드리고 싶네요. 대위군. 니엘이 형이 말했듯이 저희가 연습생 때 여기서 나야나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내일 여기서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원어블 여러분 내일 봬요. 마지막으로 지성씨. 네, 지성씨. 제가 사실 방송에서 한번 제 얼굴은 고척돔용 사이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고척돔에서 본인이 말해놓고 왜 안 돼? 갑자기 고척돔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네,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네네네. 아 맞다. 네. 그 우리 워너블 분들 혹시 지난주에 저희 워너원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떠세요? 그럼 댓글어선지 읽어볼까요? 댓글을 한번 반응을 한번 봤는지 팔이 떨리기 시작해. 진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 어려운데. 언어한 것도 잘생겼다 배진영. 언어한 거 보셨나요? 뭐 재밌. 세상 재밌었답니다.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다들 어땠셨나요? 뭐 시청 소감. 저희도 그때 본 방송 못 보고 스케줄 때문에 아, 네. 끝나고 새벽 4시인가 숙제에서 같이 봤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피곤함이 이게 정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웃겨요. 네. 진짜. 그 약간 우리가 막 TV 진짜 이렇게 하루 종 아니 그 뭐지 그 한 시간 동안 나오니까 네. 신기하고 맞아. 재밌었어요. 누가 제일 활약한 것 같아요? 저는 1화에서. 다른 것보다 사실 또 1화 예고편에서 그 재환이 그 까치집 너무 귀여웠어. 솔직히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계속 귀엽다고 그랬었어. 이현이 형이다. 재환이는 그 영상 아 까치집은 진짜 너무 네 봤죠. 네. 환상이었죠. 그 재환 군의 까치집이 사실 또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아 저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귀요미적인 모습 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귀요미적인 모습이요? 그래 저도 예고편 영상을 또 봤는데 사진이 네. 제 얼굴로 돼 있어서 성일이 형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더니 마우스가 네. 그냥 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귀여운 게 뭐야? 맞아. 애들이 뭘 했길래?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저는 그렇게 저희의 모든 것이 보여줄 줄 꿈에도 몰랐는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사실 까치집은 저보다 성훈이 형하고 대위가 무슨 소리예요? 원어 대위 아침이야. 대위 또. 아 사실 샵 가서 세팅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잔 열심히. 세팅한 거 아침부터 그렇게. 웬만해서 너무 나오기가 힘들어. 화보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막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나왔죠. 일어나서 나왔는데 방송 보고 왔어요. 진짜 저 정도를 심했구나. 그래서 아, 네,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다 내보낼 줄이야. 정말 리얼리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리얼리티입니다. 사실 잘 편집돼요. 정말 리얼리티. 진짜. 내가 살쪘었나 싶기도 하고. 저 특히나 좀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우리 강 다니엘 군이 그 트와이스 선배님 네, 그 시그널 춤을 아주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맞아. 아,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나올 줄 모르고 나도 그 나도 나도 진짜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한 거예요. 평소에 그냥 원래 그렇게 놀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줘 다니엘 보여줘. 누가 불러줬는데 그 옆에서? 재성이 불러줬어요. 불러줘.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해보자. 5, 6, 7 시그널 보내 찌찌찌찌찌 난 나를 원해 뭐야 반응이 없니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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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근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얼간즈 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저 진짜 그 진짜로 성훈이 조용히. 성훈이 형 할아버님. 할아버님. 아, 완전히 임팩트가 뽀빠. 뽀빠.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근데 진짜 진짜로 리얼이에요. 정말 리얼. 잔일하고 와가지고 저희가 멋쟁이. 네. 더 서승훈이 이참에 한번 그러면 생각난 김에 저희도 사실 너무 또 오랜만에 하나도 듣고 싶은데 서승훈이 단체로 대표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 편지 있잖아요. 우리가 BGM BGM 깔아줄게요. 우리가 BGM 그 뭐까지? 저 뭐야 나영아 피버. 아 좋아. 피버. 나영아 피버. 피아노 보자. 피아노 보자. 오케이. 할게요. 하나 둘 시작. 네, 할아버지,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 11명에서 다 같이 반일을 하러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다려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11명에서 다 같이 반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리얼리 때 간다고. 근데 갈만해? 아, 네, 괜찮아. 저 뽑을 자신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11명에서 다 끈을 묶고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네. 아니 묶어요? 이름이야. 네, 네. 아, 알죠. 네, 아무튼 감동적인 영상 편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하트, 하트. 짱만 나, 짱만 나.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군 읽어주세요. 몇 개만. 다니엘 사랑해요. 와. 아, 저 사랑합니다. 원어 민현이 형 목소리 개꿀. 재환이 진짜. 야. 아니요. 개꿀에 그렇게 써. 댓글을 그냥 읽어본 뿐이에요. 대인 최상급 표현이죠. 꾹꾹깎아. 한번 보여주세요. 댓글 진짜 많아요. 아 혹시 여러분 지금 V앱 보시는 분들 중에 내일 쇼콘 오시는 분들 계세요? 손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하이. 내일 쇼콘에 오시는 우리 워너블 분들 쇼콘 올 준비물로 잘 챙겨오시길 바랄게요. 목소리도 건강도 그리고 에너지 있어야죠. 내일 쇼콘 못 오시는 워너블 분들 계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It's spoiler time. 와. 됐습니다. 네, 그렇나요? 네. 저희 쇼콘에서 보여드릴 저희 타이틀곡이죠. Energetic. Energetic의 그 노래를 지금 V앱에서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야, 대박. 또 노래하면 또 우리 메보 김지한 씨 아닙니까? 모든 보이스. 메보기만 걸어. 준비됐나요? 메보기만 걸어. 준비됐나요? 불러주세요. 네. 짧게 한 소절. 정말 짧게 한 소절. 네. 정말 짧게요? 네. 하겠습니다. 혼신의 스포일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5, 6, 7, 8. 멈출 수 없는 기분. 조금만 더. 너무 감정적으로 조금만 더. 듣고 싶다. 멈출 수 없는 진짜. 기분이었어요. 막 끌려. 아 너무 예쁘고 아 감칠맛 나고 아주 좋아지네요. 정말 나 감기네 지금 노래가. 감기요. 정말 막 끌렸어요. 눈이 막 들려. 감기 너무나요. 너무 맛있겠다. 네, 아주 살짝 내일 6시 오후 6시에 공개될 저희 타이틀 에너제틱의 노래를 만들어보셨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어때요? 어떤가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워너블에게 선보인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내일이죠? 드디어 저희가 워너블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진짜 내일이면 이 넓은 곳을 워너블 여러분들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 같죠. 너무 떨려요. 긴장하다. 네,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시간 보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원어원 프리미엄 쇼콘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아 그리고 내일 드디어 저희의 데뷔 앨범이 공개가 되는데 6시에 노래가 나오자마자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자 약속해줘. 그리고 아 형들 그 워너블에게 알아 들어야 돼. 할 말 중 한 말 있죠. 네. 뭐예요? 관리팀. 우리 비 라이브? 네. 비 라이브. 네. 맞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저녁 9시 원어 스페셜 브이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어분 여러분 잊지 말고 8월 8일 저녁 9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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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리허설에 들어가야 하고 정말 아쉬워요. 저희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저희 내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 그럼 우리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자, 둘, 셋. 원어원투 원어원 지금까지 원어원이었습니다. 안녕! 화이팅! 뿅뿅뿅 꺼주세요. 빠빠름.